PD에서 FA 엔지니어링을 리차드 뮤라고 합니다. 이 비디오 클립의 목적은 칩셋 미디어의 이밸리에이션 패키지를 커스터머가 사용할 때 좀 더 쉽게 연결하고 이밸리에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. 먼저 칩셋 미디어의 이밸리에이션 하드웨어 패키지 쪽 부분을 보시면 이제 이밸리에이션 보드에 사용하는 겁니다. 그리고 호스트 프로세서 연결하기 위해서 HPI 카드가 필요하고 두 개의 커넥터, 그 다음에 하나의 파워, 이렇게 이밸리에이션 보드는 하드웨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이밸리에이션 보드와 컴퓨터 사이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 호스트 프로세서하고 연결하는 HPI 카드를 본체에 끼우면 됩니다. 네,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하는 모니터를 이니셜라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본체의 패럴렐 포트하고 FJ 간의 케이블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. 패키지의 기본 구조는 다큐멘트하고 드라이버, 그의 파서, 그 다음에 테스트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FJ 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되는데 세 개의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. 첫 번째 드라이버를 먼저 이걸 인스톨 하신 후에 그 다음에 HPI 카드 하드웨어를 위해서 하드웨어 드라이버가 필요하고요. 디스플레이를 이니셜라이제이션 하기 위해서는 I2C 인터페이스가 필요합니다. 세 개의 드라이버를 실행시킨 후에 다시 컴퓨터를 재부팅하시면 이 FJ 보드와 메인 보드가 연결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테스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서 이 FJ를 직접 동작하게 되는데요. 여기에서 FJ 프로그램을 들어가 보면 이 실행 파일이 있습니다. 이 실행 파일이 실제 FJ를 동작시키는 인터페이스고요. 예를 들어서 264를 하고 디코딩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264인 경우에는 0번을 입력한 다음에 포스트 프로세스 중에서 일반적으로 디폴트 세트 0임으로 0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순간은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FJ 보드로 스트림을 펌핑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현 상태에서 프롬프트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습니다. 잠시 후에 디코딩 되는 이 모습, 실제 디코딩하는 프레임이 보이고요. 그 다음에 이건 픽처 사이즈, 그리고 이 실제 디코딩 된 디스플레이 화면은 이쪽과 같습니다.